안녕하세요. 북캐스터 이정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독서진흥정책뿐만 아니라 좋은 책을 펴내고자 하는 출판사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여러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수출판 기획안 지원사업과 1인 출판사들을 위한 출판지원사업, 그리고 우수저작 및 출판지원사업 등은 회를 거듭할수록 독자들과 출판사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두 주에 걸쳐 소개해드릴 책들은 지난해 우수출판 기획안 지원에 선정된 33종의 책입니다. 금년 선정작들도 지금 속속 책으로 출간되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책 16종의 2013 우수출판 기획안 지원 선정작 먼저 표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맨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 가업을 잇는 청년들로 모두가 취직을 위해 대도시와 대기업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갈 때 자기만의 소신으로 다른 길을 걷는 청년들이 가업을 선택하기까지의 고민과 결심 그리고 도전 스토리를 담은 책입니다. 이어 소개해드리는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는 복지국가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노르웨이에 사는 한국인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겪은 복지 이야기를 담은 책이고요. 우리도 가족입니다는 단순히 호기심만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되며 반려동물 또한 가족이므로 배려와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일깨우는 책이며 조선의 일상 법정에서다는 매매 분쟁, 상속 분쟁, 도서 분쟁 등 분쟁과 소송을 통해 조선시대의 사회생활상을 살펴본 책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읽는 동아시아 삼국지는 전 세계에서 역사 분쟁이 가장 심한 동아시아 지역의 한국, 중국, 일본의 미묘한 쟁점들을 살펴본 책이고요.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는 혼자 사는 삶이 일반화되는 시대에 고립이 아닌 홀로서기를 통해 다른 삶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책이며 철학자 아빠의 입문 육아는 아무 준비 없이 육아를 전담하게 된 초보 철학자 아빠가 아이와 지내며 겪으며 쓴 입문육아 제안서입니다.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책은 동물이야 식물이야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동물 같은 식물, 식물 같은 동물을 소개하고 동물과 식물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도록 구성한 작품이고요. 햇살 가득 연희동집 바람술술 부암동은 연희동집 부부와 부암동집 부부가 각각 다른 방법으로 고친 집을 이야기하는 책이며 돼지 이야기는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우리나라를 휩쓴 구제역 사태의 비극을 그린 그림책입니다. 이 밖에도 토론의 힘은 하루 15분이면 충분한 1일 3분 토론, 문답형 토론, 밥상머리 토론, 독서 토론, 가족회의 활용 방법 등을 담은 책이고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도 안내서는 꼭 알아야 할 독도 상식들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고 독도 연표까지 수록한 독도 길잡이 책이며 보노보 은행은 엄격한 대출 심사를 통해 윤리적 투자를 실천하는 독일의 GLS 은행 소개 등 착한 시장을 만드는 사회적 금융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또 눈물 가득 희망 다이어리는 만성 신부 전증과 싸우면서도 항상 밝게 웃고 긍정적으로 병마와 싸워나간 은혜의 투병일기를 담은 책이고요. 내구할매는 개성재 20대손인 소설가 류은현을 주인공으로 개성재를 중심으로 한 가족들과 식솔들의 삶과 애환을 담은 장편 소설이며 10살에 배운 법 100살 간다는 학교폭력, 층간소음, 불량식품 등 15개의 생활밀착형 소재와 이야기를 통해 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내 10살에 배운 법 100살 간다.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죠. 10살에 익힌 독서 습관 100살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자녀들과 함께 오늘 소개해드린 책 중에서 아직 안 읽으신 책 있으시면 지금 바로 서점으로 달려가 손을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다시 읽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3년도 우수출판 기획안 지원 공모 선정작 나머지 17종 들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